예, 네트워크 관리사 1, 2급 기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할 거는 2급과 기출풀이고, 최신 기출풀이 9회 부분이고요. 페이지로는 473페이지가 해당되는데요. 2017년도 2월에 시작한 그 시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좀 문제를 좀 보죠. 문제를 보면, 1과목에 TCP/IP, IP 어드레스가 138점 뭐뭐다. 그러면 다음에 클래스에 속하는 게 뭐냐? 답은 B 클래스고요. 답은 이거는 그냥 메모를 좀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클래스의 구분인데 하나가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있죠. 이게 이제 영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P 주소가 0부터 127. 이건 A 클래스, 그죠? A 클래스고. 128부터 191. 여기가 이제 B 클래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보고 우리가 구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92부터 223번. 요거는 C 클래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없으면 사실은 이거는 문제를 풀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거만, 메모만 해두세요. 자, CSMA CD의 특징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답은 3번인데, 답은 한번 읽어보죠. 네트워크상의 컴퓨터들이 데이터 전송을 게시하기 위해서 반드시 토큰은 토큰링입니다. 그냥 토큰은 토큰링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네트워크 프로토콜 중에 무선 랜에 관련된 프로토콜인데,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상위 주제가 이겁니다.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사실은. 맥 프로토콜. 맥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는데, 이맥 프로토콜은 맥 어드레스 할때그 맥이 아닙니다. 멀티 억세스 채널의 약자인데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겠냐, 있을까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채널 파티션 기법이 있고, 두 번째가 뭐가 있죠? 랜덤 억세스. 랜덤 억세스. 세 번째는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 들어보면 알아요. 채널 파티션 중에 대표적인 게 CDMA, 전화기죠, 전화기. 그죠, 전화기. 이렇게 통신 채널을 나눈다라는 의미예요. CDMA, FDMA, 그 다음에 TDMA, 이런 것들은 다 통신 채널을 나누는 거고, 랜덤 억세스는 누군가 무작위로 랜덤하게 딱 점유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CSMA, CD, 유선랜, CSMA, CA, 유선랜, 그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랜덤 억세스이기 때문에 먼저 점유한 놈이 통신을 하는 거예요. 랜덤하게 점유하는 거고, 토큰이라는 거는 어떤 링처럼 돼 있는 거에서 그 비어있는 토큰이 막 도는 거예요. 그러다 먼저 잡은 놈이 통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3번. 멀티캐스트 라우터에서 멀티캐스트 그룹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토콜은 IGMP죠. 그죠? IGMP. 인터넷 그룹 멀티캐스트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등록된 사용자만 메시지 받게 하는 게그 IGMP인 거고. 자, 거기에 나오는 이제 나머지 것들도 그냥 간략하게 알아두죠. ARP 뭐죠? IP 주소를 맥 주소로.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면 풀이 몇 개만 봐도 다본 거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ICMP, LR을 탐지하고 보고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FTP는 파일을 올리는 프로토콜의 이름인 거고, 그 다음에 IGMP 등록된 사용자에게만 전송하는 거. 그러니까 유선 케이블 TV 사용자한테만 유선 방송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데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윈도우에서도, 리눅스 없어도. ARP-A. 이런 식으로 하면 IP 주소와 맥 주소가 보이죠? 이게 ARP 캐시 테이블입니다. 이게 ARP 정보를 갖고 있는 메모리 정보예요. 그래서 이렇게 IP 주소를 맥 주소로 바꿔주는 게 ARP인 거고, 그 다음에 ICMP는요, 핑하고 따따따 점뭐 키사 점 OR 점 KR 이렇게 엔터를 치면
뭔가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하나 보내고 받고, 그래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의 이름이 ICMP입니다. ICMP. 자, 4번 봅니다. 라우터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 중에서 가장 작은 어드미니스트리티브 디센트, 거리죠, 거리, 디센트니까 거리 값을 가지는 라우팅 프로토콜이 뭐냐?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고요. 예, 네트워크 관리사는요, 기출풀이 하나만 제대로 봐도 할 수 있어요. 예, 자, 내비게이션 두 개가 하나 있어요. 하나는 TMAP. TMAP 뭔지 알죠? 옛날 거, 아주 옛날 거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내비를 딱 집으면, 한번 길 딱 잡으면 꼭 그 길로만 가요. 이게 안 바뀌어요, 이게. 근데 걔가 길을 잡을 때, 뭐를 자꾸, 잡냐면, 교차로의 수 있죠. 교차로의 수가 많으면, 차가 갈 때 교차로, 신호등이 많으면, 차가 그 중간에 쓸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교차로의 수가 적은 쪽으로 경로를 결정해줘요. 이게 네트워크에서는 라우터의 수가 적은 쪽으로 경로를 잡는 거, 이거를 우리는 거리 기반 라우팅이라고 해요. 거리 기반. TMAP은 어때요? 차 가다가 막히면은 도를, 위에 도로를 가리켜주고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이렇게 뭔가 바뀌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링크 스테이트 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뭐 코스트 기반 그래도 되고요. 그래서 거리 기반의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RIP예요. 유닉스에서 쓰는 링크 스테이트 기반의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OSPF. 그죠? 오픈 표준을 준수하는 숏, 짧은 패스, 경로를 퍼스트, 빠르게. 그죠? 가장 먼저. 그죠? 먼저. 패스트가 아니라 퍼스트입니다. 짧은 경로를. 그 대신 짧은 경로를 잡을 때 어떻게 잡냐? 코스트라는 걸 계산해서 가장 비용이 적은 쪽으로 경로를 잡는다. 자, 넘어갑니다. TCP 헤더 중에 에러 제어를 위한 필드는 뭐냐라고 그랬는데, 일단 체크썸입니다. 체크썸은 이 TCP 헤더가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이렇게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값에다가 어떤 값을 넣으면 이 수신자가 이 값을 받아서 이거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썸인 거고, 단지 주의사항은 여기에 보면 에러 제어를 위한 필드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송신자가 보냈어요. 근데 받지를 오질 않았어. 이거는 체크썸이 못해요. 이거는 에크 넘버가 해주는 거예요. 에크 넘버라는 게 응답 번호거든요. 그럼 나는 분명히 보냈는데 응답 번호가 이렇게 되돌아와야 돼. 그게 안 와. 그러면 못 받은 거 아니야? 그럼 재전송. 그죠? 그래서 원래 에러 처리 기법은 두 개가 있습니다. 에러 처리 기법은. 여러분들 네트워크가 정말 재밌어요. 사실은 제가 이거 뭐 본론 강의가 아니라 기출이라서 그렇긴 한데, 에러 처리 기법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포워드 에러 컨트롤 FEC 그냥 약자만 쓸게요. 그 다음에 백워드 에러 컨트롤 BEC, 그죠? 다른 말로 ARQ라고도 합니다. 포워드 에러 컨트롤 기법이 뭐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체크썸이에요. 체크썸 갖고 데이터 이상 없는지 확인하는 거고, 백워드 에러 컨트롤 기법은 뭐냐면, 받지 못하면 재전송해주는 기법이에요. 예,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 넘버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TCP에서 순서 제어를 하려고 하는 거죠. A, B, C 보냈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왔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소트를 해야죠. 정렬을 해야 되죠. 그럴 때 일렬 번호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1번이야, 네가 3번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오프셋은 IP 헤더가 씁니다. 네, TCP 헤더와 관계 없어요. 6번, ICMP 버전 6에서 IP 버전 4의 ARP의 역할, 그죠? ARP의 역할 및 특정 호스트의 전달 가능 여부를 검사하는 기능은 뭐냐? 이거는 전달 여부 체크하는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웃 요청 광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거 그런 답어는 알아두시고. 그 라벨의 목적지 도착 불가 메시지 있죠. 내가 메시지를 보냈으면, 아까 핑 봐보세요. 아까 핑이 이거죠. 메시지를 보내면 이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렇게 보내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건데, 메시지를 보냈는데 누군가가 중간에 차단을 하거나 드랍을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핑을 때리는데 네이버에다가 때려보죠. 네이버는 안 돼요. 인터넷은 되는데. 네이버는 이게 딱 핑을 때리는 순간 ICMP 에코 리퀘스트가 날라가요. 그러면 네이버는
ICMP 에코 리퀘스트를 받으면 원래 리플라이에서 응답을 줘야 되는데 그 응답을 드랍시켜버려요. 지워버린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네트워크는 되는데 다 손실로 네이버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누군가가 나의 메시지를 임의적으로 지웠죠. 그리고 이게 목적지 도착 불가 메시지예요. 이게. 자, 계속 갑니다. C클래스에서, 7번, C클래스 네트워크에서 6개의 서브넷이 필요하다고 할 때 가장 적당한 서브넷은 뭐냐? 6개잖아. 6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2의 1승은 2개밖에 안 되죠. 2의 2승은 2, 4가 되죠. 2의 3승은 뭐예요? 2, 4에다가 3이 6이 되죠. 그래서 3비트가 필요한 거예요. 사이에 3비트가. 그래서 3비트를 8418, 아니 그러니까 128, 그럼 반이 뭐죠? 64, 32, 16, 8, 4 이렇게 나눠보면 왼쪽부터니까 128부터 64, 32까지 1로 세트가 돼야지 서브넷을 만들죠. 왼쪽은 네트워크 필드, 오른쪽은 호스트에 부여하는 IP 주소니까요. 그 풀이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패킷 전송의 최적의 경로를 위해 다른 라우터들로부터 패킷을 수집하고, 그죠? 수집하고 라우팅 테이블에 저장하게 된다. 이때 사용되지 않는 것은 RIP, OSPF, BGP는 전부 다 라우팅 프로토콜이고요. 다는 뭐 라우팅과 전혀 관련 없는 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BGP라고 나와 있는데 그 BGP는 AS 간에, AS는 오토노미스 시스템입니다. 자율 시스템. 자율 시스템 간의 라우팅 프로토콜 BGP. 그냥 쉽게 말하면 그룹 간의 라우팅 프로토콜 BGP.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9번. IP 버전 4와 비교할 때 IP 버전 6의 주소 체계의 특징으로 옳지 않는 것은 64비트가 아니라 IP 버전 6는 128비트. 그죠? IP 버전 4는 32비트. IP 버전 6는 128비트 주소 체계 애니캐스트라는 거 추가됐다. IPsec 지원해준다. 그죠? 헤더를 8개로 만들었다. 작은 헤더란 뜻입니다. 작은 헤더란 뜻이에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10번. 나머지 설명은 거의 그 설명의 해설이 있습니다. IP 패킷은, 네트워크의 유형에 따라 전송량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로 분할된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뭐냐? 잠깐만요. 적당한 크기로 분할된다. 뭘까요? MTU입니다. MTU. MTU라는 값은 최대로 통과할 수 있는 패킷의 사이즈를 정하고 있고 그 사이즈가 일반적으로 얼마냐면 1500입니다. 1500. 예, 1500. 그래서 답이 나예요. 1500이 되고 내가 3000바이트짜리 패킷을 만들어서 보내잖아요. MTU가 1500이야. 그럼 최소 반으로 잘라져요. 그래서 1500, 1500 두 개로 만들어지겠죠. 예, 그때 사용하는 게 MTU이고 사실은 지금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1500, 1500 둘로 나눠지진 않아요. 왜냐면 두 번째 패킷에다가 어떤 헤더 정보 더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470, 뭐 1480 이렇게 나눠져요. 예, 네, 이렇게. 그래서 그 나누는 기준은 MTU다. 11번. UD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뭐죠? 세그먼트를 보낼 때 타이머를 설정하여 재전송. UDP는 재전송이고 뭐가 없어요. 한번 보내면 끝입니다. 그래서 재전송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는 TCP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고 12번. 호스트 컴퓨터에 icqa.cor.kr을 텔넷으로 접속하기 위해서 텔넷 icqa.or.kr 콜론하고 1094. 이거 포트 넘버입니다. 콜론하고 이렇게 치는 거 포트 넘버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는 뭐 텔넷 같은 거 없어도 돼요. 없어도 실습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쓸게요. 예를 들어서 .naver.com 이렇게 8080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뒤로 치는 이 번호가 연결하는 통신 포트 넘버입니다. 연결하는. 네, 그래서 뒤에다가 이렇게 포트 넘버를 뭐 텔레뿐만 아니라 웹도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인터넷이 제대로 안 되는지 뭐 아무튼 이렇게 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뒤에 포트 80 쳤더니 되죠 지금.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13번. RARP는 ARP의 반대죠. 맥 주소를 IP 주소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3번 하드웨어 주소를 IP 주소로 변환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래서 3번이고요. 자, 4번 NMS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SNMP. NMS는 지금 현재 이 컴퓨터의 이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는데 얘 이렇게 모니터링할 거예요. 그래 얘네들이 이 정보를 나한테 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내가 보면서 얘는 부하가 많네, 얘는 빠르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죠. 요때 주고받을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의 이름이 SNMP고 SNMP는 내부적으로 UDP를 씁니다. UDP를. 자 그래서 SNMP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15번 TFTP. TFTP는 UDP 씁니다. TFTP는. 그래서 UDP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빠르게 올릴 수는 있어요. 자 15번 보죠. 3방향 핸드세이킹. 즉 뭐 한글로 하니까 이상하네요. 3-way 핸드세이킹은 TCP가 지원해주는데 TFTP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UDP를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 FTP가 있고 SFTP가 있고 TFTP가 있어요. 제일 빠른 건 TFTP예요. UDP 쓰니까. 그죠? 그리고 얘는 인증도 없어요. 인증 과정 없이 그냥 쏘는 거고. SFTP는 암호화하는 거고. FTP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고. 그래서 FTP와 SFTP는 둘 다 TCP를 쓰기 때문에 3-way handshaking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T는 없습니다. 연결이라는 과정 자체가 없어요. 자, 그리고 계속 갑니다. IPv6 헤드에서 네트워크 내 혼잡이 발생되어 데이터그램을 버려야 할 경우 참조되는 필드 우선순위죠. 그죠? 당연히 영어만 봐도 대충 나오죠. 그래서 2번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DNS에서 TTL이 사용될 때, DNS에서 사용될 때 TTL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데이터가 2번입니다. 데이터가 DNS 서버 캐시로부터 나오기 전까지 현재 남아있는 시간, 이게 TTL입니다. 그래서 DNS 캐시 서버로 나오기 전까지 남아있는 거.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여기에서도 핑 때리면 뒤에 TTL이 붙어 있어요. 이 TTL은 통과할 수 있는 라우터의 수입니다. 영어의 약자는 똑같아요. Time to Live라고 해서 둘 다 똑같지만 의미가 DNS랑은 다르죠. 네. 자, 18번.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먼저 전송된 패킷이 나중에 도착돼요. 그죠? 먼저 보낸 게 나중에 됐대요. 수신 노드에서 패킷의 순서를 바르게 하는 거 시퀀스 넘버를 통해서 소트하면 되니까 순서지요. 네, 그래서 1번입니다. 자, 19번. 변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 보죠. 전달하고자 하는 신호를 목적지까지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적합한 형태로 바꾼다. 지금 제가 말하는 음성을 이 마이크가 들어서 캠코더에 저장을 하고 이 동영상을 컴퓨터로 넘기면 음성을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서 컴퓨터가 알아듣게 만든 거죠. 이런 게 다 변조예요. 이런 게. 또 반대로 컴퓨터에 넣었어요. 딱 플레이를 하니까 음성이 쫙 나와. 이 동영상이. 그러면 이거는 복조죠. 원래대로 되돌린 거죠. 그래서 변복조라고 얘기합니다. 변조, 복조. 아, 그리고 변복조를 하는 대표적인 장비가 모뎀이에요, 모뎀. 네, 통신할 때 쓰는. 자, 20번. IEEE 802.3 이더넷. 그죠? 이건 외워야죠. 802.3 표준은 이더넷이다. 21번 OSI 레이어 7레이어 중에서 응용 계층의 통신을 수행하는 다양한 정보의 표현 형식에서 암호화 및 압축하는 거 프리젠테이션. OSI 7계층 뭐가 있죠? 피지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트랜스퍼, 그다음에 세션, 프리젠테이션, 애플리케이션. 그래서 7개 있죠. 애플리케이션은 프로그램이 있는 거라서 웹이나 FTP나 텔넷이나 뭐 이런 거 있는 거고 프리젠테이션 계층은 뭔가 메시지를 바꿔주는 거예요. 코드화를 한다거나 암호화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션 계층은 세션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죠? 연결, 가상의 해석 연결을 해주는 거고 트랜스포트 계층은 TCP와 UDP가 있어서 신뢰성 있는 전송할 건지 그냥 네트워크에 쏘고 말 건지 그죠? 신뢰성 있는 전송은 TCP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은 IP가 있어서 경로 결정하는 거죠. 데이터 링크 계층은 IP 주소를 맥 주소로 바꿔서 하드웨어 기계 번호 맥 주소로 바꿔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피지컬은 마지막에 전기적 신호로 바꿔서 비트를 0101 해서 전기를 쏴서 이게 움직이는 거죠.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OSI 7계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암기와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자. 그 다음에 계속합니다. 22번 패킷 교환망과 메시지 교환망의 큰 차이점은 뭐냐? 이게 패킷과 메시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송하는 메시지의 크기가 틀려요. 크기가. 그러면 크기가 몇이어야 되지 패킷이고 몇 이상이면 메시지입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메시지가 훨씬 더 큽니다. 메시지가. 그리고 메시지는 가변적인 특성이 있어요. 내가 프로그램에서 메시지를 이만큼 만들어도 되고 이만큼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가변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합니다. 자, 23번. 원격지에서 정해진 네트워크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컴퓨터의 전원을 켜거나, 이거 기능이죠. Wake on LED. 그죠?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원격지에서 컴퓨터 전원 키고 뭐 절전 모드 이렇게 돌리는 거. 자, 24번. 네트워크 구성에서 성형, 스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뭐죠? 하나의 단말기가 고장나면 전체 통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건 틀린 말이고요. 중앙에 단말이 고장이 나면 전체 통신을 못한다. 이러면 맞아요. 별 모양의 중앙이 하나 있기 때문에 얘가 죽으면 통신 못해요. 근데 끝에 있는 놈이 죽으면 괜찮다고요. 다른 놈은 할 수 있으니까. 중앙만 안 죽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가 틀린 거고. 25번. OSI 7계층에서 비트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전환하여 순환 잉여 검사를 수행하는 계층은 CRC를 하는 건 데이터 링크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링크 계층에는 뭐가 있죠? 프레임이 있죠, 프레임. 그죠? 이거 하나 한번 볼까요? 프레임이 있는데, IEEE 랜에서 쓰면 802.3이라고 합니다. 이더넷. 그죠? 아까 잠깐 문제 이거 한번 나왔죠? 이더넷. 첫 번째는요, 여기에, 프리엠블이라는 필드가 있고요. 두 번째는 SOF인가? 스타트. 그 다음에 소스 맥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맥어드레스, 발신자의 맥주소, 수신자의 맥주소, 그리고 길이 맞추기 위해서 패딩, 그 다음에 뭐 메시지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제일 끝에 FCS, 프레임 체크 시퀀스. 프레임 체크 시퀀스인데, 네트워크 관리사는 이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프레임 체크 시퀀스인데, 아까 1번인가 2번 문제 풀 때, TCP에서 에러 체크하는 필드 뭐였죠? 체크섬이죠. 특정 값을 넘겨주면 그 값을 가지고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한다. 그랬죠? 그 검사 방법이 CRC입니다. 얘도. 프레임도 FCF에서 CRC로 검사를 해요. 그죠? CRC로. 그래서 CRC가 되는 거고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하는 겁니다. 26번. 전송 장비 중 다중화. 다중화는 E의 N을 1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 개의 신호를 한 개의 채널로 바꾸는 게 다중화입니다. 자, 다중화의 특징이 아닌 것은 3번 보죠. 시분할 다중화기는 한 전송로의 데이터 전송을 일정한 주파수 폭으로 시분할 다중화기 TDMA, Time Division, 그러니까 앞에 TD가 일정한 폭으로 나는 거, Frequency Division, 주파수를 100메가를 10메가짜리 10개로 나눴어요. FDMA. 주파수를 갖다가 타임 슬라이스 단위로 너 10분만 써, 너 1분만 써, 너 1초만 써, 이렇게 나눠서 관리해요. TDMA. 그죠? 그래서 그거는 FDMA입니다. 그래서 답은 틀린 겁니다. 자, 27번. 다음 중 VPN. VPN은 암호화를 통해서, 그죠? 암호화를 사용해서 마치 인터넷에서 회사의 네트워크를 쓰는 것처럼 만드는 건데, 이걸 다른 말로 터널링이라고 그래요. 결론적으로는 암호화예요. 결론적으로는. 자, VPN에 대한, 터널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AT는 뭐예요? 내부 IP 주소 관리하는 거죠. 회사 내부에서 쓰는, 그죠? 공인 IP와 내부 IP 주소 변환해주는 거. NOS, 윈도우 2008 R2에서 네스테이트 명령으로 알 수 없는 정보는 윈도우 2008 R2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윈도우에서 아무데나 이렇게 때리면 볼 수가 있어요. 없죠. 맥 주소는. 그죠? 맥 주소는 없고. 자, TCP로 돼 있고, EIP에서 이쪽으로 연결돼 있고, E-step Received 연결돼 있다. Time Wait 끝나서 마지막 신호를 기다린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맥 주소 같은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28에 4번이 되겠죠. 뒤로 갑니다. 30번. 리눅스에서 RWX, RX의 의미는 뭐냐? RWX, 왼쪽에 RWX가 뭐예요? 421이죠. 421이 다 세트됐으니까 7이 되는 거죠. RWX. 그다음 중간에 R-X는 이쪽이 세트가 안 됐으니까 421에서 5가 되는 거죠. 그죠? 중간에 2가 안 되니까. 끝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리눅스에서 이기종의 파일 시스템이나 프린터를 공유한다? 삼바. 그죠? 외우세요, 이거는.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삼바입니다. 자,
윈도우 2008 R2에서 FTP 사이트 구성 시 SSL 적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거. SSL 뭐예요? 암호화죠, 암호화. 그죠? 암호화죠. 자, 지금 보면 SSL에 적용된 네이버입니다. 끝에 S가 붙어 있죠. 이게 SSL이에요. 그러니까 암호화한다라는 거고요. 이게 암호화된 게 아니라 여기 아이디 패스워드 치고 로그인하면 그때 암호화를 합니다. 예, 메시지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안성 강화가 되는 거고. 32번. 윈도우 서버 2008 R2에서 액티브 디렉토리 서비스 중에서 디렉토리 데이터를 저장하고 로그인, 그죠? 도메인 통신하는 거, AD 도메인입니다. 이거는. 이거 기억해 두세요. AD 도메인. 그래서 도메인 간 통신 관리하는 거, AD 도메인이다. 자, 그 다음 넘어가요. 아, 윈도우 서버 2008에서 고가의 서버 컴퓨터 한 대에 여러 대의 서버를 가상화하여 물리적으로 서버의 효율성을 높인다. 가상화 소프트웨어가 하이퍼바이저예요. 하이퍼바이저. 우리가 뭐 하이퍼바이저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 예, 직접 볼 수는 없고요. 자, 아마 이거 브로그에도 나와 있는데요. 오라클 버추얼 박스. 그죠? 이거를 깔면, 지금 제가 프로그램이 없는데, 여기다가 새로 만들기 해서 리눅스를 깔면, 이 컴퓨터는 윈도우인데, 리눅스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죠. 이렇게, 뭔가 여러 개의 OS를 관리하고 실행할 수 있는 거를 가상화라고 하고, 가상화 소프트웨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게 하이퍼V인 거고요. 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건 하이페리온. 아, 그, 뭐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이퍼바이저, 하이퍼바이저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거. 윈도우는 하이퍼V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랍1에 파워쉘이 있죠. 윈도우 7 이상 됩니다. 윈도우 7 이상 여기서 파워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럼 여기 파워셀 이런 거 나오죠? 그죠? 어떤 윈도우는 다 나와요. 리눅스에서 디렉토리의 이름을 보는 게 뭐죠? 목록을 보는 거? ls죠. 리눅스에서 ls가 윈도우에서도 되죠. 이게 파워셀이에요. 그러면 우리 윈도우는 DIR이잖아요. DIR도 되죠. 그죠? 이게 파워셀입니다. 이게. 그래서 리눅스의 기능을, 리눅스 명령 프롬프트의 기능을 윈도우에서 구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34번. 리눅스에서 사용자에 대한 패스워드 만료 기간을 변경한다. CHAG 요거 있죠? 요겁니다. 그래서 얘는 섀도우 파일을 읽어서 패스워드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어요. 만료 시간. 변경할 수 있어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건 패스WD 프로그램입니다. 패스WD 프로그램. 자, 그래서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리눅스에서 특정 파일을 찾고자 한다. 파인드죠. 그죠? MV는 이동하는 거고 CP는 복사하는 거고 파일은 이 파일의 종류가 뭐냐? 뭐 실행 파일이냐? 뭐 이런 거 구분하는 거고. 36번. 이건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 문제. 그럼 이 문제를 통으로 외워야 돼요. 이 문제는 정말 많이 나와요. 리눅스에서 DNS를 설치하고 하기 위해 named.json, json은 이름을 푸는 파일이죠. 이름을 푸는 형식. SOA 레코드에서 옳지 않는 것은, 이거는 맨날 답이 1번이더라고. 이 시리얼즈. 자, 그래서 시리얼은 타 네임 서버가 이 정보를 유지하는 최소의 유효 기간이다. 그죠? 뭐 옳지 않는 것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시리얼 해설 봐보세요. json의 최신 상태 여부를 나타낸다. 37번. DNS의 동적 구성에 사용되는 거, 윈도우스, 다이나믹 DNS 1번이죠. 그죠? 38번. 자, 도메인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거기 뭐 글로벌 카탈로그는, 뭐 이건 여러분들이 해설하고 매핑하세요. 그 다음에 39번. 윈도우 R2 환경에서 파일 공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히든 공유의 경우 공유의 끝에 샵을 붙인다. 뭐 이런 건 아니죠. 공유 끝에. 자, 윈도우의 공유 파일은 어떻게 뭐죠? 공유 폴더? 이거 윈도우 그냥 세븐에서 해도 됩니다. 내셔 치면 돼요. 내셔. 내셔라고 치면, 내셔라고 이렇게 치면 공유 폴더 정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나머지 그냥 39번 뭐 1번부터 가나 다나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뒤로 넘어가요. 40번. 윈도우 R2에서 관리자 계정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4번 보죠. 일반적으로 암호의 길이 및 특수문자 등을 지정할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너무 공부 안 해봐도 맞는 거잖아요. 41번.
리눅스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B는 가장 기본적인 명령어가 들어가 있다. 맞습니다. ETC는 환경 설정, PROC는 시스템에 관련된 정보 있는 거예요. TMP는 임시 파일이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눅스에서 뭔가 셧다운을 하는데 메시지를 보내고 싶대요. 그러면, 근데 언제 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5분 후에 셧다운을 하겠대요. 그래서 5분 후니까, 자, 봐보세요. 답은 셧다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니까 뭐죠? 리부팅이죠. 그죠? 아, 문제 보니까 리부팅이네요. 리부팅은 안 돼요. 그리고 더하기 5, 5분 뒤에. 그리고 메시지 워닝, 이렇게 쓰래요. 그죠? 예, 그래서 다가 됩니다. 자, 현재 디스크의 용량을 리눅스에서 보는 거, DU. PWD는 현재 디렉토리 위치. 그죠? 경로. 경로 보는 거죠? 이게 아마 파워쉘에서도 될 거예요. 아, 그죠? PWD 이렇게 치니까 현재 디렉토리 위치 나왔죠? 그죠? DU? DU도 될까? 아, DU는 안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있고요. R, 자, 44번. R2에 대한 성능 모니터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죠. 시스템의 안정성은 안전성 모니터를 이용하여 확인한다. 안정성 모니터는 1부터 10까지 시스템 안정성을 평가하고 1이면 완벽함을 의미한다. 1의 완벽함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죠? 뭐 이거는 그냥 풀이 보시면 됩니다. 자, 45번. 운영 시 보안을 위한 조치로 적절하지 않는 것. 1. 가급적 서버의 서비스를 많이 활성화한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필요 없는 서비스는 없애야죠. 윈도우 서비스 어떻게 보죠? SC 쿼리. SC하고 한 칸 띄고 쿼리 하면 떠 있는 서비스들의 목록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SC 쿼리 하죠. 물론 제어판에서 봐도 됩니다. 제어판에서도. 자, 네, 계속 갑니다. 46번. 장비 간 거리가 증가하여 케이블 손실로 인해서 신호 감쇄를 재생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죠? 하는 장비는 뭐냐? 정기적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증폭기, 리피터입니다. 리피터. 게이트웨이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거예요. 게이트웨이는. 자, 라우터는 경로 결정해주는 거고, 그죠? 라우터는. 브릿지는 서로 다른 랜 세그먼트를 연결해주는 거예요. 자, 47번입니다. 네트워크 장비 중 분배 기능을 담당하여 여러 개의 PC 연결하는 거 허브 혹은 스위치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UTP는 케이블이고 NIC는 랜카드 얘기하는 거고요. 48번. 전송 매체 중에서 파이버 옵틱스의 특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광 케이블이죠. 광은 이 케이블이 이렇게 비어 가위로 자르면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래서 유리로 돼 있고 빛의 반사로 쏘는 겁니다. 빛의 반사로 쏘는 거고, 그래서 3번 주재료는 유리 섬유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은 뭐냐면 광 케이블이 이렇게 함부로 꺾으면 안 돼요. 빛이 이렇게 반사되는데 꺾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함부로 꺾을 수가 없어요. 커넥터 껴서 꺾어야 돼요. 49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은 전원을 따로 설치 연결하지 않고 UTP 케이블을 통해서 데이터를 한다. 전원 갖고 통신한다. 뭐 그런 얘기네요. 이거 PO입니다. 이거는 이대로 보십시오. 자, 50번. IP4가 고갈됨에 따라 내부 네트워크의 IP 및 보안 강화를 위해서 분리하는데 사설 IP, NAT죠. 사설 IP를 관리하는 게 NAT입니다. 자, 이거는 이게 이제 2017년도 문제인데요. 제가 좀 빠르게 하긴 했습니다. 사실은 좀 빠르게 하긴 했는데 이건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두세 개 좀 집중적으로만 보시면 뭐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단지 TCP/IP의 구조를 모르면 안 돼요. 네, TCP/IP 구조는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 따고 뭐 끝낼 거 아니잖아요. 이것 따고. 그래서 TCP/IP 구조만큼 반드시 그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60% 이상 다 한 거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기억을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